네, 영생의 엉터리 미술 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. 저는요, 일단 사진 찍는 것도 풍경을 찍는 걸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것도 막 이렇게 인물 뭐 이런 거 그리는 것보다 풍경, 이렇게 쫙 펼쳐진 풍경을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릴 거는 이 앞에 펼쳐진 풍경들을 그릴 건데, 자, 시작해 볼게요. 일단 첫 번째는 자기가 뭘 그릴 건지에 대한 정확한 포인트가 있어야겠죠? 아무리 풍경 중에서도 딱 집중되는 부분이 있어요. 저는 저기는 집을 그릴 거예요. 집을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가 되겠죠? 그러면 일단 집의 크기를 그대로 붙일 수 없으니까 이 사이즈에 맞게 축소를 시켜야 돼요. 그래서 처음에 틀을 잡아주죠. 길이를 딱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선부터 그어줘요. 네. 뭐 처음부터 잘 그릴 필요 없어요. 나중에 이제 막 그려나가는 거니까 처음에 그냥 지붕이 세모잖아요? 세모 그대로 그려주시면 돼요. 세모를 그대로 그려주시고 절대로 지금부터 디테일하게 갈 필요는 없답니다. 작은 두 손을 가슴에 간절한 손맘을 담고 물색이 누리한 노래는 구름 잡던 파란 하늘로 그저 흔한 위로가 아냐 지킬 수 없는 말들 또 잊혀질 노래는 싫어 약속 모르겠습니다. 아무래도 그림은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겠죠. 지금은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중입니다. 잘 나오기만을 바래야죠. 저는 절대로 전문가가 아니니까요. 이게 고등학교 때 이후로 미술이 처음이라 처음부터 크기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. 저거 바람에 날리는 것들은 자기 자유랍니다. 이게 바람에 휘날리는 거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바람에 휘날리는 걸 그려도 되고 안 날리는 걸 그려도 되고, 근데 지금은 안 날리네요. 그러면 저는 안 날리겠습니다. 왜 크기가 안 맞지? 이쪽에 한번 들고 자랑하는 거 어떨까요? 시간이 좀 없어갖고 아쉬워요. 우울한데 우울해? 영생아, 예술인데? 이거 네가 그린 거 아니지? 아, 제가 그렸네. 밑바닥 깔려있는 거 아니야? 와. 물감 보여줄까요, 물감? 제 색깔. 색칠이 진짜. 잘 그렸다. 진짜 잘 그렸다. 전시회 한번 하자. 네? 전시회. 유니세프. 이게 여기는 진짜 성의 컸는데 여기서부터 흐지부지하게 그렸어. 여기 사인까지. 내 거라는 표시죠. 어릴 때 미술 시간에는 뭐를 그렸어요? 저는 미술 시간에 스케치만 주로 했었어요. 그래서 막 미술 시간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. 뭐 그림도 있고, 뭐 이렇게 조각도 있고, 뭐 이렇게 창작, 이렇게 뭐 찰흙도 있고 막 많잖아요. 근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만드는 거. 창작으로 해갖고 만드는 거 제일 못했고요. 그리고 창작 그림 그리기 이런 거 되게 못했어요. 그래서 보고 그리라 그러면은 자신 있었는데 꼭 이렇게 뭔가 상상화 이런 거는 정말 못했어요. 그리고 인물화 이런 것도 못했고요. 차라리 인물 그리라 그러면은 똑같이 그리기보다는 그냥 아예 만화로 그려버리든가 그랬었어요. 선생님한테 그림 잘 그리시나요?
그러셨나요? 자랑은 아닌데요. 중학교 1학년 때 미술 처음 이제 시작할 때 미술 시간이 세 번 연속으로 그림 그리는 거였어요. 한 번은 그냥 이렇게 캔, 이렇게 찌그러진 거를 그리는 거. 그래서 A 받았었고요. 그 다음에 그 풍경이었나? 스케치로 해서 하는 풍경이었을 거예요. 그거 해서도 또 A 받고, 그 다음에 이제 사물, 과일이나 막 이런 바구니 등 막 이런 거를 물감까지 해왔고, 근데 또 A를 받았었거든요. 그래갖고 미술 할 생각 없냐 했었는데 아, 너무 힘들다고 안 했었거든요. 다 그려보고 싶어요. 만약 그리게 된다면 그냥 진짜 비슷하게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. 딱 두고 아니면 뭐 사진을 두고 비슷하게. 근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, 인물학. 제일 그리기 쉬운 얼굴은 어떨까요? 쉬운 얼굴은 없죠. 뭐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인지라 다 어려워요. 이게 하나하나 섬세하게 이걸 이게 크기와 이거 위치와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들죠. 멤버들 사진 많이 찍잖아요. 네. 누가 제일 잘 나오나요? 솔직히 다 잘 나와요. 그래서 어떤 친구든 누가 됐든지 간에 다 찍으면은 사진이 너무 잘 나오니까 이렇게 찍는 재미가 있어요. 나는 내가 찍히는 건 싫은데 내가 이렇게 멤버들 찍는 건 되게 좋아요. 어떤 걸로 찍어도 되게 잘 나오니까 어떻게 찍든 이게 좋아요. 그러니까 제가 찍은 사진 중에서도 이쁘게 나온 사진이 되게 많아요. 많은데 공개 안 할 뿐이죠.